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짚어드린 대로 현재 수사의 초점은 이른바 김 의원의 브랜드 호텔로 지급됐다는 돈의 용처입니다. 이 돈이 과연 국민의당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인지, 실제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결과적으로 공천비리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도 짚어드린 것처럼 오늘도 국민의당 수사 상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정치팀 최지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 좀 다뤄볼 텐데요. 우선 이상돈 조사단장을 단독 인터뷰하셨네요. 예, 오늘 아침에 이상돈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이상돈 단장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에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 숙대의 김수민 의원의 지도 교수였던 김한무계 교수를 2시간 반가량 조사를 하고 왔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은 브랜드 호텔에 들어간 자금, 그러니까 즉 국민의당이 두 개의 홍보 대행 업체에게 돈을 지급하고 네. 리베이트로 요구했다는 2억 3천만 원가량의 자금이 브랜드 호텔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 그 입금된 금액이 네. 직원들의 급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게 이 단장의 말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 브랜드 호텔로 2억 3천의 돈이 들어갔고 2억 3천 가운데 직원들에게 나간 인건비 이외에 통장 잔액 잔고로 현재 브랜드 호텔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리베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다시 당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스란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으로 다시 들어간 흔적은 없다. 고로 공천원금과는 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상돈 단장의 주장은 그렇고요. 네. 정확하게 다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네. 2억 3천만 원 중에 네. 1억 7천만 원은 각 업체가 이제 브랜드 호텔로 입금을 한 돈이고요. 네.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 중에 6천만 원, 6천만 즉 원. 체크카드로 그렇죠. TF 직원에게 지급됐다라는 6천만 원은 그렇죠. 그 브랜드 호텔의 그 김아무개 교수가 외부 카피라이터 3명과 구성한 TF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카피라이터 중 한 명이 그 6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이 보도 이후에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돈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6천만 원은 김 교수가 구성한 네. TF 프리랜서 직원들이 받은 노무비라는 이야기고요. 네. 나머지 1억 7천만 원 브랜드 호텔로 유입된 자금은 브랜드 호텔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돈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좀 내용이 복잡하지만 간명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찌됐든 그 집행된 금액 가운데 국민의당으로 다시 돌아간 돈은 없다라는 네. 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최지용 기자도 구체적으로 그 통장 잔고 내역을 실물로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예, 지금 뭐 이른 시간이라서 확인을 못했고요. 잠시 후에 네. 이상돈 단장을 만나서 네. 통장 4번을 이제 카피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느냐도 상당한 포인트였거든요. 이게 허위 계약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는데 허위 예. 계약이라는 것은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근데 이상돈 단장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네. 브랜드 호텔의 이 김 교수가 이 주체가 돼서 국민의당이 사용한 모든 카피 그리고 홍보 문구를 비롯해서 현수막 디자인, 네. 로고송 제작까지 네. 모든 업무를 이 브랜드 호텔과 이 김 교수가 담당을 했고 네. 이상돈 단장의 말로는 이 정도의 일을 해주고 네. 2억 원 정도를 받은 거면 아주 싸게 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억 정도의 모든 카피, 홍보 문구, 로고송 제작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받고 이 정도 일을 해준 거면 상당히 싸게 일을 잘해준 거다. 고로 당의 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쨌든 예,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자체 조사 1차 조사의 내용인 것이고 네네, 조사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그러면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조사를 계속 한다고 하던가요? 예,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네. 다음 조사는 네. 국민의당이 일감을 주고 20억 원 정도를 지급한 그
광고 대행 업체, 네. 그러니까 즉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했다는 업체를 오늘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TV 광고 업체도 오늘 중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체들을 계속 만나는데 제일 1차적으로 확인한 것은 국민의당으로 흘러가 들어간 자금은 없다라는 것을 일단 1차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두 대행 업체, 광고 대행 업체, TV 광고 뭐 이런 네. 업체들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검찰의 기소와 관련된 것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 김수민 의원이나 의혹을 받고 있는 왕주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또 박선숙 전 사무총장 지금 의원이죠. 이분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 부분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당 자체 조사는 이미 그런 관계자들의 진술 조사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동 의원은 이번 사건에 이 추가적인 의혹이 있지 않으나 검찰의 기소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또한 조속하게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관련자들 수사들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 이제 피의자들 네. 김수민 의원과 박선수 의원, 망주현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조사만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분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지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될지 그 신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네, 피고발인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피고발인 네. 조사를 우선 받고 그다음에 뭐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이상돈 단장이 검찰 기소는 어렵다. 실제로 기소하더라도 유죄 판결 받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를테면 네. 이렇게 판단하는 법률적 근거는 어떤 걸까요? 네, 실제로 브랜드 호텔에 들어간 유입 자금이 네. 국민의당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으흠. 일각에서는 이렇게 실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국민의당이 사실 지급해야 될 돈이 있었지만 이것을 대행 업체들에게 떠넘겨서 네.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해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자금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선관위의 회계를 보고하는 것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네. 그것이 범죄 행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김수민 의원이나 당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상돈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허술하게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문제, 뭐 맥주 광고 이렇게 말이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부실하게 처리된 점은 있지만 이것 자체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상돈 단장의 주장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요.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수사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 모두 검찰이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입니까? 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김 의원과 박선수 의원, 왕준 사무부총장 등인데요. 앞서 그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김 교수, 숙명여대 김 교수 역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소환이 이제 앞으로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소환이 수일 내에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이 이 사건 해프닝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상돈 단장의 조사 내용 물론 이제 이건 초동 조사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을 좀 비춰본다면 결과적으로 해프닝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검찰이 이 정도까지 수사를 벌인 상황에서 네. 불기소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검찰이 어느 정도 이 압수수색 6군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네. 선관위 역시 혐의 사실을 상당히 적시해서 고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프닝 수준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한 혐의를 포착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박선수 의원이 말한 해프닝 수준으로 끝나진 않을지라도 무리한 수사가 된다면 역풍이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무리한 수사로 인한 역풍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는 연일 국민의당 이 홍보비 관련된 그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 때문에 연일 뭐 언론 지상에 상당히 많이 도배질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문제가 사실 그 비례 순번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천 그렇구나. 헌금을 내고 비례 대표 7번 받은 거냐, 그리고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정치 신예, 그리고 정치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결국 이게 공천헌금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정치권 안에 파다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과거의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과거의 그 정치 상황,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공천을 받을 당시의 정치 상황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당선 안정권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박지원 원내대표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있는데요. 네. 당시 23월 23일에 이제 김수민 의원이 비례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수민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비례 후보가 전체가 다 발표가 된 날인데요. 네. 당시에 1번은 과학계, 2번은 교육계라는 원칙만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 순번은 이제 지원자들 중에서 추렸습니다. 당시 근데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호남에서도 빠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선권은 5번 내지 6번으로 여겨졌고요. 네. 그 이후에 순번을 받은 유력한 비례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서 일부러 이 후보직을 고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수민 의원 역시 처음 비례 후보를 제안받았을 때 거부를 했었다고 하고요. 네. 이미 당의 홍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이 청년 비례 또는 이 벤처 사업가 여러 명과 접촉을 했었지만 모두가 고사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김수민 의원이 이 비례 후보직을 수락을 하면서 결정이 됐다는 게 국민의당 쪽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놓고 본다면 비례 7번은 안정권이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도 고사했지만 국민의당에서 부탁을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게 선거 상황에서 역전이 돼서 국민의당이 비례 14번까지 당선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당선이 된 건데 여하튼 이런 정치적 상황도 맥락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굉장히 연일 그 도배질이 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다. 거기에도 상당히 네. 큰 상처가 났다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사건이 안철수 대표 리더십에 미칠 영향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불기소 처분 또는 어떤 해프닝 수준으로 끝난다면은 당은 뭐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이 내부 고발에 의해서 처음 불거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 홍보 업무가 당 애초에 이제 사무총장 박선수 사무총장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홍보 업무는 따로 이제 이 담당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이런 홍보 업무를 이제 박선수 사무총장이 가져오면서 당 안에 알력 관계가 생겼다라는 게 이 당 내부의 진단입니다.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것이 안철수 이 사건이 설령 해프닝 수준을 끝나더라도 이건 당내 내부 이 가능성을 수습하는 게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당 지지율 그리고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상당히 급락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예, 전체적인 수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간 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주간의 평균 지지율 네네네.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일간 조사에서는 거의 10% 이하로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이상돈 단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